읽어봅시다. 자, 줘라. 뭘 줘라? 아이들한테 옵션이면 옵션. 선택권이죠. 선택권. 선택권을 줘라. 옵션. 아이들한테. 그리고 allow구만 얘들아. allow. 지금 명령문으로 진행되고 있거든. 둘 다. 허락 하다 이 말이죠. 자, 정수야. 네. allow라면 선생님이 많이 설명했던 이 allow가 5형식 동사거든. 뒤에 뭐가 나오니?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호가 나오겠지. 그때 이 allow라는 동사는 뭐밖에 안 돼? 그렇죠. to 부정사밖에 안 됩니다. 이때 allow의 뜻은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허락하다인데 학교 내신에도 무지무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 allow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지? enable. enable 뜻이 뭐? 무엇을 가능케 하다.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줘라. 그리고 또 그 아이들에게 뭐 하도록 해라? 애들이 make their own decision. 여러분, make a decision 뜻이 뭐야? 결정을 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정을 하긴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는 거냐 얘들아? 그들만의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하는 거야. 야, 니한테 애들한테 뭐 너희들이 이거 해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애들 보고 너희가 알아서 결정해. 그쵸?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너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너는 집에서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면 그렇게 진행이 돼? 진행해. 웃어! 되는 거야? 그럼 그냥 제가 시켜 먹어. 너는? 주는 대로 먹는 거야? 아니면 좀 의견을 이렇게 막 얘기해? 주는 대로. 주는 대로. 정수는? 네? 어때? 부모님, 어머님이 해주는 대로 먹어? 아니면 선택권이 좀 있어? 저 해주는 대로. 그렇죠. 역시. 그래서 봐. 알겠지? 그래서 그들만의 결정을 하게 허락하는 거야. 여러분, 온이 뭐죠? 그렇죠. 오, 오스. 무엇에 관한, 무엇에 대한 결정권 내지는 선택권을 주는 거야. 어떤 것에 관한? 바로 의, 주, 동사죠. 간접 의문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음식을 그들이 먹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would like to, might, would like to. 하고 싶어 하다. want to 하고 거의 의미가 유사하죠. 그들이 얼마만큼 많이 먹고 싶어 하는지. 또 whether이 뭡니까? 이, 든지 아니든지 아예 그네 애들이 먹고 싶어 하는지 먹고 싶어 하지 않은지 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뭘 해야 돼? 그네 애들이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가 먼저 결정될까요? 그냥 그거라. 또는 what would like to have. 그들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결국 세 가지죠. 뭐야? 일단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두 번째 뭘 먹을 건지. 세 번째 얼마나 먹을 건지. 이 세 개 다 애들한테 뭘 주는 거야? 선택권을 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include 동사 뜻이 뭡니까? 포함시키다. 누굴 포함시켜? them이 누굽니까? 아이들을 포함시켜라. 어디에 포함시켜라? 어디 안에? 자, 여러분 in the process가 뭐야? in the process. process가 과정이잖아요. 그게 무슨 과정? 의사? 의사 결정. make decision 하면 의사를 결정하다. 의사 결정 과정에 누구를 포함시켜라? 아이들을 포함시켜라. 근데 어떤 의사 결정? what you are thinking. 네가 말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이 you가 누굽니까? 너가 생각 중이야. 뭐 만들려고. 전역으로 네가 생각 만들려고 생각 중인 것 그 과정에 아이들을 집어넣으라는 건데 이 you가 누굴까 그러면? 아무래도 엄마 내지는 아빠겠지. 내지는 그 저녁을 만드는 사람이겠죠. 그럼 네가 지금 뭘 만들지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과정 속에 누구를 집어넣어라? 아이들을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집어넣어라. 자, 읽어보면 읽어보면 리사 아니면 뭐지? 샐리? 정수? Would you like to have pasta and meatball? 너 파스타에 뭐야? 미트볼 넣어서 먹을래? Or chicken and baked potato? 구운 감자랑 닭고기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when discussing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왔죠. 바로 when은 뭡니까? 접속사잖아. 근데 왜 느닷없이 현재 분사가 나와?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분구 분사 구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 왜는 이 ing 즉 분사구문 만들 때 왜 왜는 이렇게 살아 있을까? 선생님 설명했죠. 정수 기에 둘 중에 이게 봐. 어떤 접속사가 분사구문 만들 때 살아 있대? 와. 와. What the hell? While. 아. 에. 예지. After. B. 그렇죠. 그러니까 이 after, before, while. 얘네들의 접속사인데 얘네들이 의미적으로 비슷한 공통점이 있죠, 뭐야? 시간. 그렇죠. 시간을 의미하는 접속사들이에요. 이 시간을 의미하는 접속사들은 생략하는 경향이 없다. 잘 안 생략한다. 자, 그러면 뭘 토리할 때 얼마만큼 많이 아이들이 먹어야 하는지 저녁 식사에 그렇게 할 때 지금 위에는 무슨 얘기한 거야? 요리할 때 그 메뉴 결정에 대한 얘기한 거. 밑에는 뭐야? 뭘 얘기한 거야? 저녁 먹을 때 식사의 양을 결정하는 거죠. 얼마만큼 많이 먹어야 되는지 토론할 때 애들한테 주는 거야. 이 serve가 뭐야? 동사로 제공하다죠. 여러분 이 제공하다는 표현을 다른 문제 보니까 present가 나오는데 이 present 뜻이 뭐야? 선물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선물이죠. 그럼 present냐? present. 예, 발음이 조금 철자 그 뭐냐 그 강세가 다른데 해봐. present. present 뭐야? 제공하다야. 여기 제공하다 동사 혹시 앞에 필요 시작되는 거 pro? 예, provide 제공하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하다 조금 제공을 하는데 해봐 읽어볼까요? reasonable 뭐죠? reasonable 합리적 합리적인 양을 일단 줘보는 거야. 자 정수야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양은 좀 과한 양일까요? 조금 모자란 양일까요? 느낌상 관념이라고 말할 뻔 그치라고 말할 뻔 약간 조금 합리적인 것은 생각보다 좀 적은 적어 보이는 양을 뜻하는 거야. 약간 애들한테 합리적인 양을 주는 거야. 만일 그들이 클레임 한다면 클레임 뭐죠? 주 클레임 나나나 주장하다가 클레임입니다. 아들이 뭘 주장해? 그들은 여전히 배고프다. 뭐하고 나서? They are through. 읽어봐요. Are through. 원래 이러면 through라는 게 뭔 뜻이야? 통해. 맞죠. 통해잖아. 그럼 만일에 밥 먹을 때 I'm through라면 뭔 말일까? I'm through, mom. I'm through, mom. I'm through. 예, 맞아요. 다 먹은. through는 다 먹은. 다 먹다 또는 끝내다란 말입니다. I'm through. 뭔가를 마치다. 음식이 다 먹다 이런 의미겠죠. 아이들이 다 먹고 나서 여전히 배고프다는 어떻게?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일단 뭐 하래? 무뚝대고 주지 말고 아이들한테 ask 요청하는 거죠. 이도 형식이죠. 뭘 요청해? To wait. 기다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5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if they continue to feel 그래도 어떻게? 5분 10분 지나도 계속 음식을 주지 않고 5분 10분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런데도 어때? 배가 계속 급하다고 얘기한다라면 그제서야 어떻게? 애들은 말할 수 있어. Then they can have second plate of food. 플레이트가 접시잖아. 근데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꾸면 디엇, 기역, 리얼, 쌍지엇. 그렇죠. 두 그릇째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These are fantastic behavior. 이것은 매우 훌륭한 behavior. 티긋 디긋. 태도다. 좋은 티긋대로도 지엇시엇. 자세다. 라는 거죠. 좋은 태도이며 좋은 behavior 자세다. 이 대해서 무슨 뜻일까? 여러분 콤마 빼라고 그랬죠? 일단 콤마 빼고요. 이 대해서 무슨 뜻일까?
동사만 나왔네. 예, 네, 맞죠. 주어가 없죠. 주관대. 그럼 선행사는 누굴까? Fantastic behavior죠. 이런 훌륭한 태도는 가르쳐. Brilliant 뭡니까? 매우 훌륭한 self-control. 자기, self-confidence. 자기 자신감. 자기 자신감을 가르치고 또 self-control. 자기 통제도 가르친다. 자, 그러면 다시 요 여기 있는 when taught로 갑시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게 뭐죠? 근데 이때 뭐 어떤 분사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지. 현재 분사 대하면은 명사가 올 수 있다고 그랬지. 이 뭐야? 간접 의문이잖아. 그렇죠? 예,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뭐야? taught는 지금 과거 분사지. 이 문장의 주어가 원래 뭐였어? 자, 딱히 명사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단 말이야. 그 주절의 주어 누구야? 이거죠. 여기 디즈죠. 디즈. 얘네들이 가르쳐 가르침을 당해. 그렇죠. 지도되어지는데 어떻게 지도돼? 읽어봐. Properly. 이거 진짜 중요한 부사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머리에 넣어가세요. Properly. 비슷한 말이 바로 adequately. 읽어볼게. Adequately. Adequately. 또 appropriately. 자, 다 같이 읽어볼까? appropriately. 자, 이거 보면요. proper, adequate, appropriate 다 형용사야. 그러면 다 무슨 뜻이야? 적절한이라 형용사. 어떻게 지도되면 진호나 이러한 태도들이 적절히 지도만 된다 하면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한다. 특히 self-confidence, 자기 자신감과 self-control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 이 전체 글은 뭐를 얘기한 거라? 한 줄 요약. 두둥탁. 아이들에게 식사 준비 과정에서의 결정권을 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게 아이들한테 자기 통제가 된다. 자기 통제감을 증가시키고 발달시켰다. 정답은? 정답은 그와 가장 비스무리한 의미를 가진 것. 1번 보세요. Be a role model. Role model이 되어라. 너희 아이들한테. 굳이 밥하는 거 가지고 무슨 볼모래 된대. 두 번째, 배고픔. 최고의 반찬. 이거 여러분 속담 알아요? 적으세요. Hunger is the best appetite. 애피타이트가 뭘까? 식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픔은 최고의 식욕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응? 배고픔은 최고의 식욕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배고파야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 말이죠. 잘 먹는다 이 말이죠. 시장이 반찬이란 말 들어봤니? 이거 테이블 매너에 관한 겁니까? 아니죠. Nutrition 뜻이 뭐야? 게야. 영양시엿. 맞아. 영양소입니다. 영양소. 좋은 영양소. 아이들의 뇌의 힘을 아이들의 뇌의 힘. 즉 아이들의 뇌의 힘을 기르는 데는 좋은 영양소가 필요하다. 자, 5번. Teach 가르쳐 아이들에게 식품 독립, 음식에 대한 독립성. 맞지요? 여러분, 음식에 대한 독립성을 키우라는 걸 어디 나온 얘기야? 애들한테 뭐 주라는 거야? 그렇죠. 음식 선택권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 알겠죠? 네, 이거 답은 5번입니다. 자, 일단 보니까 one paradox 해봐. paradox. paradox이 뭡니까? 궤변. 궤변이 뭔 말이야? 궤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자, 희애가 알고 있는 궤변. 패러독스 한번 얘기해봐. 읽어볼게요. 패러독스. 그 우리가 영어로 paradoxical이란 말 써. 자, paradoxical은 뭐야? 이게 궤변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적어서 doctrine. 읽어보세요. doctrine. doctrine이 뭔지 알아? 선생님 아까 이게 doxy가 이 doctrine에서 온 거야. 패러가 이상한 애거든요. 좀 이상한. paranormal. paranormal이 뭔지 알아요? 정상적이지 않는. 기이한이라는 말이거든요. 기이한 현상. 자, 우리 그 진원이가 집에 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기계 닮은 이상한 천사가 나와서 날개라면서 이러고 있으면 아마 정말 기이한 거죠. 그게 패라노멀. 왜? 패라가 이상하다. 노멀이 정상이잖아. 그렇죠? 닥터리 뭐냐면 따라 신조 어떤 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거 이게 그냥 기본이란 말, 원칙이란 말이야. 그 원칙에서 이상한 이게 궤변이죠. paradoxic doctrine. 자, 한 집단의 궤변 봅시다. 이는 대대다. add가 뭐야? 더하는 거잖아. 더 많은 사람을 더하는 거야. 말 그래서 한 일을 체크하기 위해서 task가 뭐죠? 과제예요. 과제. 과제나 일, 과업입니다. 어떠한 과제나 과업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추구하는 것은 make 뭐죠? 오형식 동사고 it은 목적어, less가 목적보야. 근데 뭐 less likely가 무슨 뜻인지 기억합니까? 덜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말. 그러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좀 덜하다는 의미입니다. 덜 뭐뭐 할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덜 땡땡 할 것 같다. 이게 지금 감옥적어잖아. 그쵸? 진목적 어디 있어요? 이 데트가 진목적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뭔가 일을 체크하는 거야. 사람들을 더 많이 부른 것 같던 일을 체크하려고. 그럼 너희 생각이 어때? 더 많은 사람 불러가지고 그 어떤 일을 체크하게 되면 그 일이 쉽겠어? 더 쉽지 않겠어? 쉽겠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것은 올바르게 행해질 것일 가능성이 덜하다는 거죠. 알겠나? 그게 궤변인가? 사람들을 불러갖고 어떤 일을 체크하듯 점검하듯 시켜놨는데 사람이 적을 때보다 사람이 더 많이 추가가지고 모일 때가 오히려 그것을 올바르게 할 가능성이 덜하다는 거야. 이게 궤변이죠. 왜 이게 역설이에요? 왜 이게 역설인가? 궤변 역설. 왜 역설적이야?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니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면 일이 더 용이해지고 더 잘 되고 더 올바르게 돼야 되는 게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잖아. 근데 오히려 뭐 하대? 그 체크하는 일이, 점검하는 일이 더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요? 자, 내가 실수하면 내가 두 명밖에 없어. 근데 천 명의 무슨 그 뭐 투표를 점검해야 돼. 그 두 명밖에 없어. 어떻게 할까? 자기가 맡은 500명을 어떻게 할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데 그거를 100명한테 나눠줘. 100명이면 한 명당 몇 개 하면 돼? 10장이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얼마나 쉽니? 그런데 그 100명이 할 때 어떻게 할까? 대충 하는 거야. 왜 그럴까? 내가 똑바로 안 해도 나머지 9명이 할 테지. 이런 게 있는 거야. 볼까요? 상상해봐라. You are responsible for. 자, 중요한 영어 표현이죠. 자, 읽어볼까요? Be responsible for. Responsible for. 무슨 말이죠? 뭐뭐해? 책임을 지다. 책임을 지다. 여러분들이 여기 명의대에서 빠져있긴 하지만 뭐를 생각해보라, 뭐를 상상하라고? 너희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상상해본 거라. 어디에? 체킹, 확인하는 거야. 올바른 리딩. 리딩이 뭐죠? 우리가 보통 그 기록을 리딩하다는 것은 읽는 것뿐만 아니라 뭐야? 수치 확인.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막 이런 거 있죠? 여기서부터 눈금자 다다다 해가지고 그쵸? 이게 바늘이 어떻게 뭐 얼마나 가르치다 알죠? 이렇게 잘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이게 수치 확인하기 리딩입니다. 그러니까 따라 숫자 확인 그게 리딩이에요. 즉 in a row 하면 이게 in a row가 뭐냐면 연속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상에 앉으면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긴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 열이랍니까? 행이랍니까? 열이죠, 이렇게.
길게는 열이고 이거는요 옆으로 간 거예요. 행이라고죠. 와열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연속된입니다. 옆에 긴 줄이죠 이렇게. 이게 row입니다. 열 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연속된 50개의 게이지하면 측량기 있죠. 여러분 그 압력 측량기 알아? 쭈욱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거. 온도 쭉 올라가는 거. 혈압 쭈욱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다 개척 측량하는 거잖아. 50개의 측량기가 있는 거야. 근데 50개의 측량할 수 있는 그 수치를 읽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한다 합시다. 그렇죠? 그게 책임을 지고 있어 네가. 근데 만일 당신이 알고 있어. 뭐라고? That the other. Two people before you. 네 앞에 있는 두 사람. 네 앞에 두 사람 있어. 그 사람이 그 수치 총 50개나 되는 그 계측 측량기를 측량했어. 알겠나? 그리고 one or two people after you. 네 다음에 올 한 명 또는 그 한 두 명 정도가 또 체크를 할 거야 다시. 알겠니? 네 앞에도 체크를 몇 명 했고 니도 하겠지만 누구도 해. 네 뒤에 오는 사람도 할 거야. 그럼 총 진짜 한번 대여섯 명이 할 거라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읽어봐요. 시작! You might think that you don't need to be extra careful. The don't need는 무슨 말입니까? 뭔 말? 필요 없다. 여기서부터 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표현이 나오네요. 이제 답에 쓰일 수 있는. 네가 뭘 대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야? Extra. 아주 더 많이 유의하고 꼼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스네한테 말하고 비슷하죠. 어차피 나도 검사하고 누구도 검사해. 네 앞에 사람도 검사하고 누구도 검사하는 거야. 뒷사람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래도 normally 뭡니까? 되게 with so many people,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뭐가 불가능해? 여러분, 이시 뭐죠? 가? 주어, 진주어 뭡니까? 투 부동사죠. 뭐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 한 문제가 뭐 하는 게? exist 뭡니까? 존재하다. 뭐 없이 detection이 뭡니까? detection. 감지입니다. 여러분, 요거 전등 옆에 이제 붙어 있는 저, 뭐, 저 뭐야? 돌기 하얗게 튀어나온 거 저거 뭐야? 화재? 화재 났을 때 불러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스프링클러고. 화재 감지기죠. 그래서 읽어봐. 이름 말해봐. Fire? Detector. 무슨 말 알겠나? Fire가 뭡니까? 화재고 detector 뭐야? 감지하는 거. 그래서 detector가 뭐다? 감지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단어도 굉장히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없이 어떤 감지나 체크하는 거, 감지 없이 문제가 존재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야. 무슨 말이냐? 사람들 너무 많아. 그렇죠?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해? 문제가 존재하는 게 불가능한 거야. 왜 문제가 존재하는 게 불가능해? 여러분 여기 문제를 감지하려고 몇 명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 측량을 했잖아. 측량하다 보면 뭐 잘못된 게 나오겠지. 그거 찾으라고 체크하라고 대여섯 명이 왔는데 한 명만 하면 댓글을 몇 명이 온 거야? 무려 다섯, 여섯 명이 온 거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와서 보는 거잖아. 그치? 왜 그래? 그런데 문제가 생기대잖아, 그러면. 혼자만 봤어도 꼼꼼히 50개를 보면 한두 개는 문제 나올 게. 여섯 명이 왔는데도 문제가 안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 다 괜찮다고 하는 거야? 왜 그래? 딴 사람이 괜찮게 하겠지라는 그 떠넘기고 딴 사람이 하기 전에 나는 대충 하자는 생각이 있어서 extra careful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야. 왜? 내 앞에도 몇 명이었으니 뭐 그 사람을 찾아냈겠지. 또 내가 찾아내 못해도 누구는 할 거야.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지.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나?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자 시작. But if everyone thinks someone else will double check. 무슨 말입니까? 만일에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한다면 뭐라고? 이게 else가 다른이거든. 즉 누군가잖아요. Someone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더블 체크할 거다. 더블 체크 뭐니? 엑스트라 케어풀해서 이중으로 체크를 막 꼼꼼하게 할 거다 생각해버리면 adding more checks. 더 많은 점검을 추가해봤자. 이 더 많은 점검을 누가 하는 거야?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아무리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체크를 한들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사실을 뭐를 증가시켜? 사실은 증가시킨다. 뭐를요? The chance of error. 어떤 기회? 바로 에러가 오 맞아요. 오류가 생길 기회가 오히려 증가시킬 뿐인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 50개를 다는 게 낫지 뭐 하지 말라. 한 명이서 좀 꼼꼼히 하면 될 거를 여섯 명이 와가지고 단체로 가지 말라.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고 이러다 보니 제대로 점검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답이 어디라고 생각하면 가장 그런 의미를 담은 게. 자 보세요. 1번. 왜 단체 점검이 그렇게 중요한가? 더비 뭐야? 더 많은 점검할수록 창의성은 더 떨어진다. 이게 창의성에 관한 얘기입니까? 자, how to double check an important task. 어떻게 중요한 일을 이중 점검을 하는지 그 이중 점검 방법. 4번 뭡니까? Check yourself. 우선 너부터 점검하고 다른 사람이 점검하기 전에. 자, 5번 having more checker 뭡니까? 더 많은 점검하는 사람들을 다지는 것 도움이 안 된다. 실수를 줄이는데. 답은 딱 5번이죠. 바로 나오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 For many years. 영어 문제 풀 때마다 소금 돼 있는 게 도움이 돼. 어떤 문제든 25문제 독해 문제 그렇게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시작. For many years, the tales of Robin Hood and his band of merry men have delighted children and elves all over the world. For most people, the stories are enough to bring pleasure and capture imagination. However, there are many who wish to bury themselves in a research to determine the truth about Robin Hood. Did he really exist? Or is he just the main character? 같이 읽으라고요. Of a popular legend. Is it possible that if the stories of Robin Hood and his band of merry men were real, they may have been told by writers. But with each telling, parts of them would have been edited or taken away. With such changes, it would not take long for any facts to be distorted. There is certainly no recorded evidence of a man 같이 읽으라니까 stealing from the rich and giving to the poor. Yet for us, this is Robin Hood's most famous act. 무슨 말이겠나? 지금 로빈 후드가 누구야? 배우. 배우라고요? 로빈 후드. 우리나라로 지금 홍길동 전에 똑같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for many years는 아주 오랫동안 tales of tales 이야기. 우리가 folk tale이라면 민속 전래 동화를 우리가 folk tale이죠. 발음 잘해도요. 발음 잘못하면 욕해 됩니다. 로빈 후드의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의 밴드 뭐죠? 패거리. 어떤 패거리? 메리맨 부하. 모르네 로빈 후드가. 우리나라로 치면 그 홍길동전 부자한테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그 뭐 비주얼 엔티래가지고 비주얼 엔티라고 혹시 요즘에 드라마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자경단 그래서 나도 자경단 되고 싶어. Have a delighted. Delight는 뭐죠? Delight 동사로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요. 그래서 많은 해 동안 로빈 후드와 그의 부하에 관한 이야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기쁨을 줬다. 그렇죠?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들은 충분하다. 뭘 가져오는데? Pleasure 뭡니까? Pleasure. 기? 그렇죠. 욕망도 되고 기쁨. 기쁨을 가져오고 capture 뭡니까? 사로잡다. 뭘 사로잡아요? 상상을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게 했단 말이죠. 자, 이제부터 찐인 얘기 넣어줘. However. However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자의 의도가 넣어줘. There are many. 여기는 잡아. 요 many가 형용사가 아니라 복수 수량명사야. 수량명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 게 딱 적당해? 만은이들입니다. 예, 이 명사의 명사.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 그래서 주관대가 노는 거. 이게 선행사이기 때문에. 바라는 사람이 있죠. 어디다가? 이런 베리가 뭐면 베리. 묻다. 매장하단 말이죠. 누구를 묻어? 그들 스스로를 in research에 묻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들 스스로 왜 그 research? research가 뭡니까? 연? 연구죠. 왜 그들을 묻는데요? 왜? 왜 그렇게 한다? 그럼 왜 이렇게 왜 그 스스로를 연구에 묻냐면 연구에 묻는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말하고 좀 안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찾아보는 거야. 자 이거 저거 선생님 영어로 많이 하는 표현인데 dig into. dig into는 뭐죠? 자세히 알아보다. 이런 말이야. 선생님이 꽤 많이 쓰는 영어 표현이에요. 외국인들과 대화할 때 dig into. 그래서 이거는 잘 봐서 연구에 조사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걸 합해가지고 연구 속에 스스로를 묻다는 것은 여러분 연구에 파묻힌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일을 집중해서 아주 열심히 한단 말이잖아. 왜 연구한단 말이야? 뭐 하려고? Determine 하고 하려고. Determine 뜻은 결정하다. 맞아요. 결심하고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 뭘 연구하는 거야? The truth about Robin Hood. 과연 로빈 후드는 실존 인물인가? 그와 관련된 진실이 정말인가? 어? 홍길동을 전조한 사람 아니죠? 홍길동전을 만든 사람 누굽니까? 허균이란 조선의 소설가죠. 허균은 어떤 사람이야? 스스로가 종의 아들이야. 아버지가 양반 대감인데 첫 누가 있어? 본부인 있고 양반 부인 있고 양반 부인 막 그 자기를 하여튼 하인 중의 여자가 아주 이쁜 여자를 데려가지고 마음에 드니까 너 나랑 너 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은 게 바로 허균이야. 근데 그 홍길동전의 신분이 누구야 걔? 걔가 딱 그거야. 그런 신분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흔히 뭐라고 그래? 혼의 자식. 그 뭐래 사생아라고 그러죠. 그걸 뭐랍니까 우리 그렇게 훌륭한 관리의 아들인데 진짜 찐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야? 사생한 거야. 그쵸? 그게 누군지 알아? 그래서 로빈후드가 그런 사람이야. 그는 존재했을까? 아니면 그는 그냥 인기 있는 레전드 뭡니까? 전설의 주인공일까? 아니 이것은 가능하다. 만일의 이야기, 로빈후드의 이런 이야기들과 그의 이런 패그리디 이야기가 진짜라면 여러분 메이피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였을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 진짜 그게 사실이었다면 작가들에 의해서 말이 전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 이야기와 함께 parts of them 그 이야기의 일부들은 우리 앞에는 어떻게 첨가되거나 뭐 되는 거야? 빼놨다. 그러니까 첨가되어 있지만 묻어 있다는 거야. 차감 빼낸 것도 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있었을 것이다는 거. 그런데 그런 변화가 있다 보면 여러분 그 이야기는 어떻게 돼버려요? 지 맛대로만 넣었다 뺐다 하면 원래 그 원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 왜곡된다. 이게 디스토르드가 왜곡시키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 이야기는 왜곡될 수밖에 없죠. 뭐로부터? 사실. 그 사실이 왜곡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Will not take long. Take long이 오래 걸리단 말이야. 시간이 오래 걸리단 말인데 not이니까 아니다. 시간 오래 안 걸린다. 많은 게 사실을 팩트를 왜곡시키는데 별로 시간 안 걸리죠. 왜? 아무나 넣었다 아무나 빼버리면 원래 시기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certainly no record 뭐 그 어떤 기록된 evidence 뭡니까? 그렇죠. 증거가 없다.
어떤 증거? 한 남자가 어떤 남자? 훔치는 남자. The rich. 여러분 알죠? 더 다하게 형용사는 뭐라고 그래요? 복수? 보통? 명사. 뭐뭐 하는 이들? 즉, the rich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부자죠. 그래서 부자로부터 훔쳐 가지고는 giving, 준다. 누구에게? The poor. 가난한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그 남자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로빈 후드는 가장 인기 있는 우리의 가장 인기 있는 행동이 뭐야? 뭐가? 남한테 부자한테 돈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야?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홍길동 이런 얘기를 그런 사람이 뭐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뭐를 물어보는 게 아 홍길 로빈 후드는 뭐다? 사실인가? 허구인가? 이게 팩트가 사실이고 픽션이 뭐죠? 허구 소설. 여러분, 논픽션은 뭐야? 논픽션. 우리 영화나 어떤 책을 보면 이게 논픽션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다큐멘터리 같은 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논픽션은 허구가 아닌 소설이 아닌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